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던 데가 어디냐면, 291페이지예요. 우리가 이제 291페이지면 291페이지인데 우리가 이제 주거 규정을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인데 주거 규정이라고 우리가 적어서 하니까 이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인데 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CCTV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어 가지고 CCTV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우리가 영상 정보 처리 기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목만 바뀌었어요. 뭐 다른 게 다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설치를 하되 어떻게 설치를 해라? 우리가 화소는 130만 화소 이상 되게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 130만 화소 이상이 되게 하는 거 너희가 이 130만 화소를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130을 이렇게 가로를 치고 요거를 적어 넣어봐라. 이것이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주관식 기출문제인데 요게 17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130을 적어 넣으면 맞출 수 있었고 그걸 못 적으면 이제 우리가 틀리는 거죠 뭐. 그래서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그래서 우리가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CCTV 이렇게 나와서 130만 이상 화소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905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무하는데 905세대인데 거기에 CCTV가 몇 개가 있냐면 235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235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모니터가 몇 개 있어야 돼? 도대체 230개가 있어야 돼요? 방제실에?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있어요. 응? 이 컴퓨터 안에 이렇게 해서 16분할을 해요. 이렇게 4, 4,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창을 띄웠을 때 여기 이렇게 대각선 거리가 4인치 이상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분할시 그래야 좀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4인치 이상 되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30만 이상 화소가 되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얼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느냐, 보관. 보관은 우리가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30일 이상 보관은 우리가 그 서류에서 이렇게 서류 보관 기간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냐면, 이제 이걸 보관하고 난 뒤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봐서 우리가 이제 여기 교재를 잠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디가 있냐면 요걸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인터넷에 인터넷이 이제 어디에서 안 들어와. 그래도 촬영이 다 되고 촬영이 되고 녹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녹화가 이상 없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서버가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란물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 서버가 외국에 있어갖고 그 범인을 못 잡고 그런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야 된다. 서버는 서버는 국내에 둘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나가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했을 때 이 카메라를 빼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나 열람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우리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여기에서도 주권 규정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여기 보면 양가로 4번이 있어요. 293페이지 관리 주체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촬영 자료를 보완 및 방법 목적.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쓸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방법 목적에만 이렇게 써라 이거예요. 써도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입주민이 나 영상 정보 처리 기기 CCTV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줘요 안 보여줘? 일단 안 보여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이렇게 보자고 하면 아 그럼 우선 이 그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보는 그 우리가 내용의 그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해라. 그래서 일단 줘요. 그럼 이제 작성을 하지요. 그러면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관리 주체가 그 사람이 정보 주체가 혼자 나와. 내가 승강기 안에서 뭐 물건을 이렇게 놓고 나왔는데 그 물건이 없어졌다. 그거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가져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가는 사람을 덜렁 보여주면 안 돼요. 요즘은 하도 이렇게 좋아하고 스마트폰으로 막 촬영하잖아 보면서. 그럼 그거 딱 이렇게 공개하는 순간에 정보 우리가 개인정보법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또 다치잖아. 그리고 이 과태료 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안 돼. 그것도 그러면 가져간 사람한테 동의를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사람이 가져간 것 같다. 이게 벌써 방범하고 보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목적에.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볼 수가 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정보 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정보 주체가 두 명이 돼버렸잖아. 놓고 간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그 가져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져간 사람한테도 내가 이거 공개해도 되겠냐. 그러면 공개하라고 거기에서 허락을 맡았을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걸 공개하냐. 그러면 공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죄 수사에 이렇게 제공이 돼서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이 와서 이제 그 공무원증 내놓고 뭐 이제 거기 볼 수 있는 그 증명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거 받고 그 기록을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CCTV를 자유롭게 못 봐요. 근데 예전에 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비실에 그런 게 막 있어가지고 경비원이 막 보여주는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촬영해 가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누가 올려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바로 그건 빼도박도 못해요. 얼굴이 그대로 딱 찍혀가지고 이게 개인정보법에 그대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또 큰 하나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보시면 방송 수신을 위한 공동 수신 설비 설치가 있어요. 연결단자를 2개소 이상 이렇게 두어야 된다. 수신을 할 수 있는 안테나. 그거를 좀 봐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박스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층하 배관공법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층하 배관공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층하 배관공법.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주관식으로 내기가 좀 쉬워요. 층하 배관공법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1층이고 이게 2층이에요. 되게 1층하고 2층은 이렇게 이제 분리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배관이 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욕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엌 싱크대에서 이렇게 또 써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되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되게
이 아래층 배관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층은 물을 쓰지도 않았는데 소음이, 그 쓰는 소음이 이 1층에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잠을 자는데 아 막 뭐 2층에서 이 물을 쓰니까 막 시끄러워서 잠을 깨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층하 배관공법은 뭐냐면 이 아래로 이렇게 층 아래로 배관이 와서 우리 천정 위로 이 집의 그 배관이 이렇게 통해서 이쪽이 이제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아래층에서 이렇게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층하 배관 공법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 층하 배관 공법은 우리가 그래서 다른 배관보다 5dB 이상 소음이 더 적게 들리는 그런 배관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층하 배관 공법에서는 층하 배관 공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요 5dB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 계량기 및 세대마다 두 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시설이 있어요. 복리시설 넘어왔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봤고? 부대시설을 봤어요. 부대시설. 그리고 이제 복리시설에 대해서 보시면 유치원은 2000세대 이상의 설치를 한다. 그래서 유치원이 우리 단지에는 유치원이 있다. 그러면 2000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지에는 유치원이 없다. 그러면 2000세대 이하예요. 그래서 우리 단지 옆에 유치원이 있다.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뭐 500세대가 됐든 뭐 200세대가 됐든 옆에 유치원은 있을 수가 있으나 단지 안에 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시설이 있어요. 주민공동시설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다만을 봐보세요. 다만. 100세대 이상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얼마 이상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냐? 그럼 100세대 이상이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다만 이렇게 해서 4분의 1 1만큼 완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더 증가를 시키기도 한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주민 공동시설이래요. 그럼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이렇게 봐봐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를 시켜요. 4분의 1만큼. 증가를 시켜서 설치를 하고, 이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 나홀로 아파트야. 그러면 다른 어린이가 다른 데서는 들어오지 않죠. 그럼 우리 아파트에 봤더니 어린이가 이렇게 좀 적어.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이렇게 4분의 1 완화를 해서 완화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설치를 할게끔 다만해서 우리가 넣어놨다. 그래서 그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거 그 범위는 얼마냐? 4분의 1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 시설에는 우리가 이제 그 주민 공동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1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이면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 그래서 여기가 400세대라면 얼마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400세대 곱하기 우리가 100세대 이상이면 얼마를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럼 0. 우리가 얼마? 25를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준 0.25가 아니라 2.5야. 2.5 이상을 제곱몇방미터를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운동시설로. 그럼 얼마요? 이게 1000이죠. 1000 제곱몇방미터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시험 대비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 아파트마다 세대 수에 비해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0세대인 아파트가 있고 300세대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를 보실 수가 있냐면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에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냐면 이제 경로당을 먼저 이렇게 보시죠. 우리 책 순서대로 하면 경로당이 먼저 나와 있어요. 경로당을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경로당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게 150세대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고 어린이 집이 있는데 어린이 집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있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그 어린이 집이 있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주민 운동 시설이 있어요. 설이 더 있고 또는 작은 도서관이 더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규모는 얼마 이상을 해야 되냐면 33제곱몇방미터 이상을 이렇게 가져야 되고 작은 도서관을 둔다 그러면 여기에는 6석 이상의 이 독서 자리가 있어야 돼요. 좌석이 확보되어 있어야 돼. 좌석 확보. 좌석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서는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 그러면 도서는 1000권 이상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 1000권. 그래서 이렇게 입주를 받아보면 이 좌석이 6석짜리 아니면 이렇게 4석짜리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책은 항상 이렇게 1000권이 이렇게 들어와요. 거의 보면 더 많이는 안 넣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대수에 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주민 운동 시설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500세대 미만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500세대 미만에도 주민 운동 시설은 되게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300세대인데도 뭐 이 주민 운동 시설이 있다. 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300세대 미만에는 없다니까. 그리고 그 이상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실 수 있냐면 그 박스 안으로 와봐요. 297페이지 박스 안으로 오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실에 설치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주택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으로부터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그렇게 설치하라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우리가 이제 그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을 띄워야 되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으로부터 그 3m 이상을 띄워야 되고 단지 안에 도로로부터 3m 이상을 띄워서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응을 좀 받고 5번을 보시면 작은 도서관의 그 이제 그 시설 건물의 면적은 33제곱몇방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일람석은 우리가 6석 이상 좌석을 갖춰야 된다.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을 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주택의 성능 등급을 표시를 보시면 사업주체는 선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주자 이 성능 등급은 우리가 언제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그 공고 모집 우리가 서류를 이렇게 막 배부를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 공고에 표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주택 성능 등급을 표시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99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정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5년간 그 성능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5년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또 그 뒤에, 300페이지가 있어요. 300페이지.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이 있는데,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 등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경 친환경 주택은 우리가 몇 세대 이상이면 1000세대 이상이면 이렇게 우리가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승인 대상이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얼마예요? 우리가 30세대 이상이잖아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면 되고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사람은 10만 제곱몇방미터 이상이면 돼요. 옛날에는 20세대였는데 이제 30세대로 늘었고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몇방미터였는데 10만 제곱몇방미터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게 이제 바뀐 지 좀 오래됐는데 아직도 20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요거 말고 이쪽 법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른 법에서 안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건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은 우리가 500세대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수면 주택의 인증 대상의 인증 등급은 인증 제도로 장수면 주택 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장수형 주택은 어떻게 되냐면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일반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몇 세대 이상이면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1000세대 이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세대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본다면 300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그것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기출이 또 됐어요. 거기에서 고단열 고기능 외피 구조 그리고 기밀 설계 1조 확보 및 친환경 자재 사용 등으로 이렇게 그 되어 있다고 하고 고효율 여론 설비 제어 설비 및 고효율 뭐 환기 설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저효율 뭐 그 여론 설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그렇게 하면서 틀린 문장으로 답을 이렇게 만들어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그 넘어가서 보시면 302페이지 건물의 기능 하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제 2절이 되겠는데 건물의 기능 하락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이렇게 보시면요. 건축물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후화가 된단 말이야. 건축물은. 그러면 노후화가 되면 우리가 이제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이렇게 되면 노후화가 진행이 되죠. 이 노후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건축물에 대해서도 노후화가 되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후화가 되죠. 그러니까 노후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가 되면 기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능이 하락돼요. 기능이 하락된다. 그러면 기능을 우리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능이 하락됐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점검을 해서 또는 진단을 해봐야 돼요. 이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게 있었어요? 점검은. 대개 자체 점검을 했죠. 그래서 자체 점검을 이렇게 했어요. 자체 점검.
그리고 진단은 어떤 거를 해요? 안전진단이 있죠? 안전진단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점검이라는 것은 자체 점검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육안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가서 거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대처나 균열이 좀 갔네.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점검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자체 점검이고 육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진단은 봐보세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점검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진단을 한다고 그래요? 진단을 한다고 그러죠. 뭔가 전문가가 이렇게 검사를 하면 진단을 한다고 그래요. 진단을 할 때에는 이렇게 육안검사도 하겠지만 바로 장비를 사용하죠. 장비를 동원해서 자세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니까 이 건물은 균열이 심한데 여기에다가 에폭시 주입검고를 해서 막아야 철근이 잘못하면 노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에폭시 주입검고법으로 해서 수선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철근 있는 데가 다 이렇게 막혀서 그런데 이제 녹이 슬거나 이런 게 다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는 거예요. 대책을. 그럼 이게 대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안전진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안전진단은 조금 더 자세히 하게 하는 거고 전문가가 처리를 해주는 거죠.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그 안전진단하고는 조금 틀린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시장 등에 하는 안전진단하고 저기 이제 시특법에서 하는 안전진단하고 조금 이렇게 또 차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노후화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 노후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을 우리가 연장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 진행을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진행을 이제 우리가 조금 천천히 노후화가 진행되도록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 요거를 대책을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뭐를 하느냐?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수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 노후화 진행이 둔화되면서 기능이 회복될 수 있죠? 그럼 이제 보수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이렇게 보수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선 유지기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수선 유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수선 유지를 해서 쓰는 비용은 수선 유지비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수선자가 들어갔지만 수선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는 여기에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서 수선을 할 수도 있어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다 이렇게 혼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럼 이거 보수를 했다. 그럼 우리가 하자 보수를 한다. 그럼 하자 수선이라고 해요, 보수라고 해요. 되게 우리가 하자는 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해요. 하자 보수. 이렇게 이게 수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선 유지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장기 수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장기 수선 계획에서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놨죠.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건물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선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봤었죠. 우리가 저쪽 회계관리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우리가 장기수선 계획에 없는 거, 계획에서 제외된 거,
등은 우리가 어떤 걸로 쓴다? 수선 유지비로 쓴다.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또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소화기 충약비, 이런 거를 우리가 수선 유지비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보수 유지비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비인데, 재방 검사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잖아요. 이런 재방 검사비는 이 수선 유지비로 넣겠다. 그러면 그 우리가 저수지 청소를 하잖아. 그러면 저수지 수질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검사비 같은 것을 이 수선 유지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그 냉난방 청소비가 여기에 들어가죠. 냉난방 청소비 이런 것들이 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수선 유지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던 게 있어요. 안전 점검 비용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그 재난재해 예방 비용도 수선 유지비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균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302페이지서부터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오늘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